어색해요. 혼자서 브이로그가 처음이라서 좀 어색한데 제가 오늘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. 유튜브를 보니까 혼자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. 제가 사진을 찍는 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찍으러 가보겠습니다. 색이 네 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예쁠 것 같아요. 결제를 못하겠어요. 너무 예쁜데. 아, 이게 되게 긴장된다. 이거 숫자를 세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카메라가 밑에 있는지 모르고 계속 위를 봤거든요. 여러분들은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를 꼭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랬더니 여기 사진이 눈이 위로 가 있어요. 가리는 좀 아쉬움이 드는 것 같아요. 앉아서 찍거나 조금 더 앞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앉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? 저는 뭔가 앉아서 찍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언니들이랑 같이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조금 더 바닥에서 뭔가 조금 더 과감한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한테도 팁을 드리자면 다리를 좀 더 길어 보이게 나오기 위해서 다리를 조금 더 펴고 상체를 다리랑 조금 더 일자를 만들면서 다리를 조금 더 길어 보이게 떴고요. 그리고 너무 포즈를 막 바꾸려고 하면 조금 더 어색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조금씩만, 각도만 조금만 바꾸는 느낌으로, 그리고 의자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과감한 시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다리를 한쪽을 올린다든지, 올려서 손을 좀 쓴다든지, 허벅을 올려도 좋고, 고개 여기서도 조금씩만 하고, 서 있을 때도 벽을 조금 더 잡고 과감하게. 뭐 없으신가요? 아, 제가 똑같은 걸 두 개나 선택해버렸네요. 이번에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? 얼굴을 가리지 않고 잘 찍었어요. 약간 앞으로 나와서 찍었거든요. 여러분들은 어떤 포즈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? 저는 처음에 찍었던 이 배경이 되게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. 배경의 픽, 배경 픽입니다. 포즈 픽은 여기 나오지 않았어요. 아쉽게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제 포즈 픽은 아까 찍었던 이 포즈였습니다. 아, 거울 이거 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. 멋있지 않아요? 자신감이 약간 생기는 것 같은데. 오, 응원도 들을 수 있구만. 오, 신나는데? 선글라스가 저한테 자신감을 줬어요.
여러분도 여기 와서 자신감이 없거나 조금 민망하실 때는 이 선글라스를 껴보세요. 자신감이 바로 생길 겁니다. 제가 춤을 추면서 사진을 찍는다고 조금 멈췄는데 이번 계속 춤을 추면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러블리한 컨셉으로 한번 찍어볼게요. 약간 보정을 해주나? 만족합니다. 좀 상체 위주로 찍을 때는 표정을 조금 더 다양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이런 식으로. 눈썹이 약간 날라가는 조명이 너무 밝고 얼굴이 너무 날라가서 다시 한 번만 더 찍어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제 눈썹을 사수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처음 혼자라서 조금 긴장도 하고 어색했는데 다음에는 언니들이랑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신영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! 안녕!